저희가 이렇게 알로 그려놨잖아요. 이게 알이에요, 알. 이름이 알. 이 그림이. 이 저기 동양에서 하느님 짤입니다. 저게 태극을 그려놓은 거예요, 태극, 알. 이 원이, 이 원이 만물이고요. 만물의 핵. 서양 철학자들이 뭐, 모나드라고 부른 분도 있고 이런 거, 알을. 알, 영적인 알이에요. 영적인 원자.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사실은 저 알 자리는 둘이 아니고, 우리 예전에 이 동이족에서는 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성인들이 알에서 나오죠. 동이족 신화를 보시면. 다 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건너간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딱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돌지만,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돼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동그란 알이 우리 전체 조직의 균형을 상징해요. 가운데 불 피워놓고 알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나도 그 하나의 정당한 일원이 돼서 나도 찌그러지면 안 되고 한 개인으로 보면 내 저 빨간 저 핵은 내 참나자리고 이 원주는 내 생각, 감정, 오감이죠. 그럼 이걸 쓸 때 찌그러지면 안 돼요. 알의 철학이란 건 원만해야 돼. 입체적인 알이 될 정도로 원만. 전후 좌우 상하에 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 깨어서 자명하게 원만한 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중심이 잘 잡혀 있고요. 중심은 잘 잡혀 있어야 주변이 원만하게 되게 도와주고 주변이 또 돼야 중심도 살잖아요. 이게 정치 철학에도 그대로 들어가요. 동이족의 정치 철학은 저 알 사상이에요. 임금이 핵이면 백성은 동그라미죠. 그럼 백성 중에 누구 하나가 못 먹으면 원이 찌그러진 거잖아요. 원은 원만해야 돼요. 그래야 중심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런 중심은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모르는 중심이라는 거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널리 홍익인간 하자 하는 그런 거나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그렇죠. 우리나라 천부경도 보시면 만물이 하나에서 나왔다가 저 근원이거든요. 저 하나에서 나와서 만물이 나왔는데 모두 원래 하나로 돌아간다. 저 하나가 제일 핵이다 하는 그런 우주적인 알 자리가 있는데 동양에서 태극이라고 하고 그 알을 태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저 알을 갖다가 분석해보면 음양이 들어있고 저 알에 삼태극이 들어있고 우주가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우주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그 알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그 알 안에 음양이 있다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사실 우리말로 하면 알을 그려놓은 거예요. 알. 우주가 나온 그 알. 중심자리. 그 중심에 음양이 없으면 나왔을 때 남녀가 안 나오겠죠. 중심에 음양이 이미 있다 하고 태극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양기라고 안 하고 음양이 펼쳐진 뒤에 얘기가 아니라 태극기라고 할 때는 음양이 모두 나온 클태자, 위대한 극치, 꼭지점 극자, 위대한 꼭지점. 저 원주가 다 하나의 꼭지점을 갖고 있죠. 저게 우주의 태극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나온 그 자리를 클태자의 꼭지점 극자 써서 우주의 최고 꼭대기, 우주의 최고 꼭지점 이래서 태극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 태극을 우리나라 국기로 쓰고 있잖아요. 저게 우리말로 알이에요, 알. 알. 옴 하지 말고 알 해볼까요? 같이 모여서 알 알이랑이란 것도 저런 그런 거랑 연결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알이랑 저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되는 바이칼 가면 알혼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이라는 이 음가를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에서 신을 얘기할 때 엘 그래요. 엘로힘 할 때 엘 알, 엘, 이집트 가면 라 그러죠. 태양신을 라. 지금 그 태양 그려놓은 거죠. 우리나라는 태양에 대한 신앙. 고대에 그런 비슷해요. 태양이 우주적인 알이거든요. 외전 분들이 볼 때 태양은 신이에요. 밤새 추위에 떨었는데 아침에 불덩이 하나가 하늘로 딱 올라가잖아요. 동그란 알 모양이. 그러니까 유형의 신이죠. 그거는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히랍에서도 그랬고 어디서는 그 태양이란 건 예전에 신의 상징이죠. 그 하늘과 땅을 오가는 새도 신성한 존재고 새가 낳는 알도 또 신성한 존재고 이 다 이게 하늘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환인 환웅하는 것도 환인 그러면
씨앗 인자잖아요. 환은 빛나는 빛나다 환하다는 뜻인데 우주를 환히 빛나게 하는 씨알 그러면 저 태양 요 그림을 놓고 보면 저 빨간 데가 환인입니다. 환웅 그러면요 환웅의 웅자는요 새가 날개를 이렇게 폈을 때 동그랗게 있죠. 거대하게 수컷새 웅자거든요. 거기도 새가 들어가요. 새가 신성하기 때문에 환웅 하면은 날개를 웅장하게 편 새를 말해요. 이게 태양의 힘이요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웅장함을 상징합니다. 환웅 그러면 상징하는 게 환인 그러면 저 알의 핵심 환웅은 알이 미치는 영향력 거대한 영향력. 근데 재밌는 게 저 알 모양을요 고대 그 동이족들 몽고족들이 있었는데 가면요 다 알이 그려져 있어요. 저 만주까지 가도 만주 돌마다 저 알이 새겨져 있고 어디 있죠? 안각하? 우리 저기 거기도 가면 저 알이 동심원이 엄청 그려져 있는데 그 설명은 가보세요. 학자분들이 설명하실 때 저 알을 태양이라고 설명해요. 동심원을 엄청 그려놔요. 태양을 신성시하면서 그려놔요.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재단이겠죠. 이것도 이 어휘도 지금 일종의 재단이에요. 하느님 자리를 그려놔요. 저 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그 알을 바로 만나시려면 다 내려놔 버리시면 되죠.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놔 버리시고 잠시 내려놓으시면 그때의 나의 존재는 신성한 알이에요. 알 그 자체.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재밌죠. 천부경은 그 알 철학이에요. 천부경 시작이 그러잖아요. 하나는 시작이 없는 하나인데 하나는 무에서 나온 하나인데 하고 시작하죠. 저 하나를 말해요. 저 하나는 원래 없는 건데 원래 없는데 우주를 낳으니까 하나라고 한다 하고 시작하는 그 하나가 펼쳐지면 열이 되고 우주가 다 천지인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면 모두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주가 전체가 사실 하나의 큰 알이다. 그러니까 저 알이 되셔야 돼요. 알이 된다는 건 중심 지금 잡혀 계신가요? 중심자리 깨어있으셔야 중심이 선명합니다. 이 몸뚱이의 중심 말고요. 생각의 몸뚱이, 생각, 감정 이 모든 거에 중심이 되는 자리요. 몸뚱이만의 중심이 아니고 단순히 그 자리를 딱 찾으시면 몸을 누가 움직이는지 생각, 감정을 누가 움직이는지 그 자리를 딱 들어가면 그 자리가 우리의 알 자리죠. 그 중심을 아신 뒤에 생각, 감정, 오감을 원만하게 알처럼 원만하게 지금 잘 쓰고 계신가요? 어디 찌그러진 데 혹시 계신가요?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희노애락 중에 감정이 우울함에 지금 치우친 거죠. 원만하지가 못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란 감정은 누구나 있고 있어야 돼요. 우울함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우울함만 커졌다는 거는 지금 원이 찌그러진 겁니다. 찌그러진 거는 빨리 원만하게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제일 비법은 내가 우울하다는 걸 잠시 잊어버리시면 돼요. 우울한 암무게를 잠시 잊어버리시고 모른다 하고 계시면 순수한 존재 중심자리로 딱 돌아가세요. 중심에서 보시면은 찌그러진 데들이 잘 보이고 다시 펼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찌그러진 데 집착해 계시면 안 보여요. 중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동서남북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중심에 딱 모든 거를 탁 놓는 순간 다시 중심에 돌아가 계세요. 중심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알입니다. 우리 동이족의 위인들이 다 알에서 나오고 알 낳는 새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알 낳는 그 새가 위대한 신성한 존재고 이런 그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난생신화를 가지면 동이족으로 봅니다. 현재 재밌는 게 진시황도 동이족이에요. 진시황 그 탄생신화를 보면 알 보고 나요. 새를 보고 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추적해 봤더니요 진시황 그 진나라 왕족이 원래 산동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쪽으로 간 겁니다. 그 서쪽에 가가지고 이제 강성해졌죠 나라가. 원래 산동반도에 있다가 산동반도에 있던 부족들이 대부분 동이족이고 난생신화를 갖고 있어요. 역사도 알아두시고 이 역사에서 우린 역사 말하면 재미없잖아. 나는 뭘 할 건가. 그래서 또 나부터 이 저 알을 내 몸에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거죠. 저게 지금 평면도지만 실제는 입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화엄경 철학으로 보면
점 하나 찍으면 일지보살이에요. 중심 정확히 잡으면 일지보살이에요. 중심만 잡았지 원만하게 인격을 구사한다는 증표가 아니에요. 중심 잡으면 일지보살이고요. 평면적인 동그라미를 이룰 수 있으면 뭘까요? 오지보살이에요. 입체적인 동그라미를 이루면 진짜 알처럼 동그랗게 전후 좌우 어디에서도 치우치지 않게 원만한 덕을 쓸 수 있으면 칠지보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지, 오지, 칠지가 그렇게 고 알로 설명하면 그래요. 지금 정확하게 중심 잡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중심, 삶의 중심자리. 이게 자꾸 모른다고 만나봐야 돼요. 다 나봐야 알아요. 내 중심이 어딘지는 지금 뭐 하나 붙잡고 있는 그거에 치우쳐가지고 중심이 안 보여요. 동쪽에 가서 치우쳐 있거나 서쪽에 가서 치우쳐 있는데 이 유형의 세계라면은 서쪽에서 중심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형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차원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따지고 있는 나 아무개를 모르겠다 해버리면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 자리가 중심 자리예요. 무형의 세계에서. 딱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천지분간을 못한다 해버리면 거기 중심자리. 그렇게 중심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서 충분히 힘을 길러가지고 다시 자기 부분에 찌그러진 부분을 균형을 맞추고 딱 닦는 게 이게 불교로 말하면 점수죠. 하나하나 자기 걸 닦아야 돼. 도노는 곧장 중심을 찾는 걸 도노 그러고 점수는 생각, 감정, 오감에 이 인과법 세계에서 인과의 세계에서 굴러가는 내 인격들을 하나하나 닦는 겁니다. 찌그러진 데를 펴고 조금씩 원만하지 못하는 거 균형을 회복하고 해가지고요. 그래 놓으면 그 특징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겠죠. 제 인격을 제가 균형을 주름진 걸 펴버리면요. 옆에 사람이 바로 느껴요. 저랑 딱 대화를 해보고 이전이랑 다르다라는 걸 바로 느끼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보살도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좀 이 알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저 알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디언 아메리카 여기서 베링해협 건너갔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아주 중시하는 그거. 우리는 하나고 평등하다는 거. 동그랗게 앉아있으면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평등하지. 가운데 불 피워놓고 우리의 근원, 우리 모두의 근원은 한 자리잖아요. 이 원의 모든 원주에 있는 모든 점의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가운데 점. 저 원에는 무한한 점이 있는데 쪼개고 쪼개다 보면 무한한데 거기는 무한한 점도 무한한 만물도 나온 뿌리는 하나예요. 저기가 우리 아버지 자리고 우리 신성 자리고 우리가 알이라고 하는 거기고요. 크게 봐도 알이고 알의 중심도 아무튼 알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것도 재밌죠. 우리 제 선생님 그 봉우 권세호 선생님이 천부경을 전 최근에 들었어요. 육성 녹음을 누가 녹취해서 올려준 거를 저는 천부경 강의까지 요즘 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천부경을 풀이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90년도쯤에 92년도는 녹취해서 봤는데 어떻게 하셨나 하고 봤는데 딱 한마디로 천부경은 알 점 그 점 하나 찾는 거다. 우주가 나온 그 자리 찾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역시 크게 틀리지 제가 크게 틀리진 않구나 해서 우주 만물이 나온 그 점 하나 찾는 거다. 그 자리. 모든 종교가 그걸 다른 이름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똑같은 자리예요. 생각, 감정, 오감, 시간, 공간이 나온 그 자리. 그 너머의 자리. 그러면서요. 그 자리에서 시간, 공간, 생각, 감정, 오감이 나와버렸다고 그 자리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만물을 낳을 때 낳고 낳을 때는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죠. 낳고 경영도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우주가 이 신이 정한 룰대로 우주가 굴러가게 잡아주고 있는 또 통치를 해야 돼요. 경영자이자 창조자이자 또 그 자체로는 이 우주가 없다고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부족한가요? 이 자리는 스스로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부족한 게 없어야죠. 스스로 있을 때는 아무 부족한 게 없고 이걸 동양에서 무극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우주가 나왔고 할 땐 태극 그럽니다. 근데 우주를 이 자리가 경영하고 있다면 임금황자를 써서 황극 그럽니다. 같은 자리인데 작용이 셋이 달라져요. 혼자 있을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는 무극.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뛰어오면 전 태극.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가정을 경영해버리면 황극이 돼. 이래시죠. 이렇게. 내 한자리가 신성의 새 모습이에요. 동양에서는 무극, 태극, 황극 그런 거. 천부경이니 뭐니 어떤 경전 보셔도 그 한자리에 대한 찬가고 노래예요. 노자도 그 자리. 노자도 계속 그 자리를 노래하는 겁니다. 도가 도생지 도가 만물을 낳았는데 그 토는 무의 작용이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여기서 도 찬양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노자는 우주를 경영하는 신이 보이지 않는 작용 속에서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굴리듯이 우리 인간 중에 천자도 무의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용을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무의. 늘 마음이 우주의 도랑 하나가 돼서 도가 인간을 통해서 펼치고자 하는 걸 대신 펼쳐주는 그런 무의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데 중국 황실에서는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무의. 천자 침실에 무의 써있대요. 무의. 뭔 말이냐면요. 지금 대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기업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뭔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 무의.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절대 이제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래야 이렇게 꼼수를 써서 경영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무의를 해서 노자를 되게 술법으로 생각해요. 술수. 뒤통수 치는 술수. 작용이 보이지 않게 뒤통수를 쳐서. 노자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뺏으려면 먼저 준다. 그런 말만 쏙쏙 들어오니까 먼저 한 자리 줬다가 아주 뺏어버리는. 뭐 하나 제의했다가 확 먹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걸 노자에다 근거를 갖다 대요. 노자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우주가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의, 보이지 않는 작용 속에서 우주를 경영하는데 크게 뺏을 때는 뺏기 전에는 우주는 주게 돼 있으니까 뭐가 많이 생겼을 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자꾸 들어올 때는 음양의 우주의 이치가 음양으로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흥성할 때는 더욱 조심해라. 근데 보통은 흥성할 때는 더 가지고 싶어 하죠. 자꾸 좋은 게 생기네. 내가 되게 운이 있나 보다. 저것까지 가지고 완벽하다 할 때 그거 딱 잡고 쭉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고해 준 건데 다르게 해서 가는 거죠. 이것도 욕심을 해서 가느냐 양심을 해서 가느냐 차이지만 결국 핵심은 그 무의하는 하느님 우주를 경영하는 그 도에 대한 참가니까요. 지금 그 알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자리 느껴지시죠? 거기다가 경배하세요. 그게 진짜 예배고 경배예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과연 계실까?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할 때 딱 다이렉트로 그 자리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여성학자분이 서양의 여성학자분이 쓴 글에 나는 주기도문을 끝까지 외울 수가 없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를 만나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할 때 들어가 버리니까 관상이 시작돼 버리니까 더 다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정도 돼야 맞죠. 아버지 할 때 아버지랑 하나가 돼버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뛰어들어 버린 거죠. 내가 동양에서는 그걸 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공경. 다른 건 다 나한테 관심 없습니다 하고 정신을 오로지 거기다만 집중하고 있는 지극한 공경을 경 그러는 거예요. 잔학계나 참나만 아버지를 안 놓쳐야 돼요. 경을 기독교식으로 풀이하면요, 아까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에 경 깨어있음이라는 건 아버지랑 하나가 돼서 있는 거고요. 희노애락이 움직였을 때의 경이라는 거는 예수님 하듯이 매사에 아버지가 하란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행동하는 걸 경, 움직일 때의 경. 여기 이제 선비들의 모토예요. 선비들은 요즘 보면요, 기독교랑 오히려 비슷해요. 신앙인들이에요. 그 천리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그 공경.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인들이에요. 그 선비들 태계 선생이나 남명 선생 보면 거의 그 논문에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하늘에 대한 그 신앙하는 자세로 그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이 꼭 나오는데 실제로 성악십들 이번에 제가 풀어드린 거 보셨죠? 잠심이고 대월상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거처하면 상제를 그대로 뛰어넘어서 만난다. 요 하느님 바로 만난다는 얘기. 요게 거기는. 요게 증산도 도전에 바로 써먹은 증산도 도전에요. 주자도 하느님을 모셨다 하고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서는 그 증산 상제가 아니고 우주의 알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주자 때 이미 그런 학문이
이론이 섰고요. 이게 조선에 와서 이게 그 선비들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그런 식으로 푼 거죠. 천리.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하느님이고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그 영역이 있다라고 믿고 하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쯤 오니까 다산이 너무 인격적이지 않고 이니에지 덩어리인 그 하느님이 민중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된다. 민중들은 상벌을 주는 하느님이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빌려가지고 중용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느님이 실제 계시고 저기 하늘나라에 이렇게 상보를 집행하신다는 하늘일관을 넣어서 중용을 풀어요. 이래야 백성들이 좀 조심하지. 무형의 하느님은 너무 그 이게 없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압박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철학적으로는 이게 더 수준이 높죠. 사랑과 정의의 하느님이 더 높지 않나요? 그래서 꼭 그렇게 와가지고 벌을 주는 하느님보다는. 이것저것 횡설수설을 했지만 핵심은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제 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저 마음, 우리 내 마음의 중심을 난 잡고 있나, 뭐 내가 내 마음을 쓸 때 원만하게 쓰고 있나, 어디 치우치지 않았나, 뭐 빠뜨린 거 없나. 원만한지 체크하려면 동서남북을 체크해 보셔야 되잖아요. 동쪽으로도 문제가 없나, 서쪽으로도 문제가 없나를. 동쪽으로는 동대문 생각하세요. 인 사랑에서 내가 혹시 빠진 거 없나. 서대문은 위죠. 돈의문. 정의에서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남쪽의 숙례문. 예절에서 내가 뭐 빠진 거 없나. 남한테 좀 무례하게 군 거 없나. 사랑은 남에 대해서 남의 마음을 좀 배려 못한 게 없나. 정의는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나. 마지막에 이 북쪽에 북대문은 숙정문으로 해가지고 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홍지문을 그 근처에 난 문을 홍지문이라고 불렀는데 홍지문에서 지. 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지. 자명한가. 진짜로 옳은 건가. 요 네 가지 가운데 보신가. 내가 이니지를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성실한 게 아니고. 성실하게 도둑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이니지를 내가 잘해서 보신. 두루 보자입니다. 두루 모든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있나. 이렇게 마음을 우리 서울 수도를 놓고 마음을 경영하시면요. 안 잊어버리시죠. 그거를 정말 잘했던 임금인데 세종이 지금 또 광화문에 딱 앉아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을 하나의 모델로 해서 어제 말씀 나누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서 그런 책도 하나 내볼까요. 세종의 행적을 갖다 놓고 사단 분석을 해서 설명해가는. 사단 분석이 거의 표본이거든요. 그분이 한 걸 보면요. 놀라워요. 다 계산해서 해요. 사단 분석을 딱 맞춰서. 속으로는 사단 노트를 다 쓰고 계신 분이에요. 하는 게 딱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말들을 딱딱 하는지. 계산을 안 하고 못할 말들을 정확해요. 남을 설득할 때도 정적 입에서 하자는 말 나올 때까지 설득해요. 이건 내가 하자고 해야 끝날 일이구나 해서 저쪽에서 설득당해서 합시다 할 때 세종대왕은 당신이 신이 하자니 내가 하겠소 하고 하네요. 무섭죠?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저 가족 입에서 놀러 가고 싶으시면 가족 입에서 놀러 가자는 말 나올 때까지 설득을 해서 나오자고 할 때 마지못한 듯 가시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단의 달인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불쾌하면 안 되잖아요. 저쪽이 정말 내가 더러워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이다라는 걸 설득해서 상대방이 설득이 돼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되면요. 국론이 분열이 안 돼요. 세종이 제일 무서워한 게 국론 분열을 막아요. 언제든지 합의를 해서 합니다. 17년간 여론조사를 해요. 그 당시 국민들 찾아가서 하나하나 백성들한테 여론조사를 17년간 해가지고 해요. 무섭죠. 근데 국민들이 자명하지 않은데 못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명하지 않아서 난 못하겠다.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해서 국론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움직여요. 이 조사 과정을 통해 국론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분열이 되는 게 아니고 더 자명한 거 해가지고 합쳐서 해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그 당시 세종 때요. 과학 수준이나 문명 수준이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주 탁월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제가 이전에 본 과학사에서요. 그 당시 세종대 조에 전 세계에서 조선이 제일 과학적이었다.
과학 문명이 탁월했다. 딴 데도 다 당연히 잘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 세종 때 그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런 정치 수준도 그렇고요. 그런 것, 그래서 세종을 그렇게 버리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합당해서 혹시 시간이 되면요. 저랑 그 다른 분들이 스터디를 해서라도 그 책을 하나, 세종의 한 사건을 놓고 사단 분석, 세종이 이런 결론 내린 게 사단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 결론이 나왔을까를 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면 보시기에 좋겠죠. 사단 적용하는 사례 좋고, 이 시대에 좋은 정치학 그런 경영학의 교본을 자꾸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데 세종만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중국의 역대 왕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국의 강희제가 잘했는 누가 잘했는데 강희제만 해도 엄청나게 꼼수를 잘 써요. 근데 정통으로 해서요 꼼수 잘 안 쓰고 밀고 나가서 만들어내기는 세종이 탁월하다는. 그러니까 큰 나라 다스리다 보니까 또 어떤 또 상황이 달랐겠지만 일단 그런 거 폐지하고 실제 보여준 게 꼼수를 거의 안 쓰고 정도로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만들어간 그 역사가 살아있는 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걸 잘 참고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한번 MT 때도 제가 세종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 나오다가 보니까 이거 하나 해야겠다 아무래도 그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자명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 나가면 되게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잘 정리하세요. 예. 저 R을 학당 마크로 좀 쓸 거예요. 이게 로고를 했어요. 이 R이 원래 텅 빈 놈이다. 점 하나 찍어놓으면 이 우주를 낳은 이게 무국에서 태극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요. 태극이라는 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만물이고 여기에 하나의 씨알, 우주의 씨알 자리. 이 자리가 태극 자리죠. 근데 태극이 우주를 낳은 다음엔 우주를 경영하죠. 동서남북을 경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어야 황극이에요. 동양의 황극 표시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우러러보는 황제 자리가 돼요, 여기가. 근데 이건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고요. 요 동그라미 십자가 있는 거는. 그쵸? 그리고 이 점은 원래 삼태극이잖아요. 하나가 원래 셋이기 때문에. 정세계를 찍어놓으면 불교의 이자 삼점인데. 그리고 이 지금 황극을 갖다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만자도 되죠. 그리고 동서남북만 다스리나요? 팔방을 다스리죠. 그럼 지금 불교의 법륜이 돼요. 동양의 홍범구주라든가 이런 사상이. 요 인류의 모든 문화는요. 이 그림만 아시면 다 들어있어요. 이슬람에서는 여기를 알라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이해되시죠? 저 그림을 알고 계시면요. 종교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림 쓰고 있어요. 우리 무의식의 원형이 똑같은 거예요. 참나에서 저 그림을 봐야 맞다라고 느끼는 거고 참나 자리에 우주 알이 저 정보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누구나 인류면 저걸 보면 맞다고 생각하고 종교들이 이름을 달리 붙이고 만들지 상징물은 거의 똑같아요. 조금씩 차이를 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걸 알고 천주교 지금 그 마크를 보세요. 동그라미 십자가 있죠? 황극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황극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서남북을 제일 잘 다스리는 모델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같은 데는 이렇게 저기가 제대로 이게 전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 원래 예전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4대 복음이 쓰여질 때부터 이미 그 의식이 복음을 쓰신 분들 머릿속에 있었죠. 거기에 바울이 한 번 더 보태고 해가지고 굳어졌죠. 근데 제가 번역한 도마 복음 있죠. 그런데 보면은 훨씬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랑 거의 똑같은 예수님이 하시죠. 예, 그 성령의 네, 아홉 가지 열매. 네. 그게 바람일임. 똑같은. 성령이 준 아홉 가지 열매를 얻어서 충분히 쓰셔야만 우리는 네. 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찌그러져요. 성령을 만나도 찌그러져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성령 체험한 이후에 얼마나 고뇌를 하는데요. 네. 성령을 알고 났는데, 예.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게 원만하게 만드는 과정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둘이 싸우질 않아요.
잘 안 싸워요. 육정이 성령이요. 성령의 마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래도 저거 아니지 않나 할 때 육정이 시끄럽고 이거 하자 예 하고 따라가요. 근데 성령을 정확히 알고 나면 싸워요. 이제 힘을 탁 중심이 찍혔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너대로 따라가다가 난 찌그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저항이 시작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원만해지고 하다 완덕이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원만한 덕이 우리 불교나 유교나 하는 데서 말하는 원만한 덕이 바라밀이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가 성화됐다 그러고 유교에서도 성인됐다 그러고 공자님 그러잖아요. 입지 뜻은 섰는데 그게 뜻은 선 단계예요. 참나 점 하나 찍은 게 입지 단계예요. 학문에 뜻은 섰는데 원만하게 닦을 게 요원해요. 아직은 30에 일입 학문이 섰다. 학문이 섰다는 건요 이제 중심자리가 확고히 잡혀가지고 경영하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다 그림이 보여요. 원만하게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정확히 보였을 때 우리가 30에 립, 원래 그게 동양 고대 대학 졸업할 나이거든요. 대학 졸업할 나이라 30에 립. 학문이 섞었죠. 이제 학교만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40살까지 실전에서 학업 관리로 뛰고 나면 40에 불혹. 이론은 갖고 이제 뛰어봤더니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 이제 내 인격 경영하는 방법 확실히 알겠다. 근데 아직 자유는 없어요. 50에 지천명. 천명이 그대로 들려요. 40까지는 연구해야만 맞췄는데 50대니까 지천명. 천명이 들려서 그대로 했더니 탁탁 맞아 돌아가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해서 60에 이순. 귀이자. 들을 이자입니다. 거기서는 듣고 따른다. 천명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노력을 더해요. 50에 지천명, 천명이 들려도 잘 안 따르기가 쉽다는 육정이 또 올라와 버리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50만 돼도 벌써. 천명이, 선명이 들리는데도 흔들리는데 60에 이순, 그 명령 따르는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70에 종심소욕 불리고 마음이 꼴리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질 않는다. 딱 이제 하나가 된 거. 이게 원만한 원 만들고 딱 끝내요. 70에 원만한 원.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70까지 가는 단계 이해되시죠? 이게 알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죠. 저기 알 철학이 있어요. 또 동양에서는 동이족 철학이라 공자님도 은나라 황족이기 때문에 그 손자인 자사가 중용을 쓰잖아요. 중용에서 저 얘기를 해요. 희노애락이 발동하기 전을 중심이라고 하고 가운데 중자 써서 저게 빨간 점입니다. 희노애락이 발동했는데 원만하게 경영이 잘 되는 거를 조화, 조화로울 화자, 조화라고 한다. 그래서 중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용이라는 걸 원래 풀면 중화용이에요. 중을 잘 잡고 조화를 이루는데 용은 항상 용자예요. 아까 보신각이 상징이에요. 늘 성실하게 항상 그렇다. 중화, 어디서든지 중심을 잡는데 항상 그렇다. 이해되시죠? 이 조선 선비들이 한 게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중용에서요 유교의 핵심은 공자님이 하신 철학 핵심은 희노애락이 돌아가기 전에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희노애락이 움직이면은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중용이 이게 늘 그렇다. 이게 중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선비들이 한 게 뭔가요? 희노애락이 생기기 전에는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게 경이 깨어 있는 고요할 때의 경이고. 희노애락이 생긴 뒤에 4단대로 이니에제 맞게 처리하는 거는 희노애락이 발동된 뒤에 깨어있습니다. 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중용이나 공자님 사상을 딱 하나로 뭉쳐서 경 하나에다가 다 뭐라는 거예요. 경하면 끝나요. 선비들은 경.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우리 민족 고유의 이런 알철학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불교식으로 이걸 적용해서 쓰고요. 원효스님이나 보조스님은 불교시로 저를 설명합니다. 가운데가 한마음짜리고 이거는 육바라밀이 펼쳐지는 거고 이게 유교에 오니까 경으로 설명하고 교회 지금 천주교가 기독교가 또 들어오니까 천주교나 개신교가 저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황금률을 통해서 인격을 원만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계속 다른 옷을 입어가지만 우리 민족 근원부터요 상궁유사부터 흘러내려오는 저 사상입니다. 환인이 우주의 하느님이고 환웅이 인류를 위해 그 오신 분이고 기독교 신화랑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아버지, 환인 아버지가 환웅 아들을 보냈어요. 지구 인간들한테 홍익인간 하라고.
성경이랑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재밌죠? 오셔가지고, 오셔서요, 왕노릇까지 하시면서 메시아 같이 다 하셨어요. 예언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셔서 360여 가지 인간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바로잡아 주신 뒤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어천하셨대. 어천절이 있어요. 대종교 가시면. 3월 15일인가 그래요. 어천절. 재밌죠? 우리 민족, 이게 지금 5천년 전 얘기예요. 보통 만년 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환웅이 왔다 간 거는. 단군조선이 5천년 전쯤 얘기하고요. 환웅은 훨씬 그 전에 신화라고 봐요. 이게 지금 아버지 아들 관계로 연결이 됐지만 한단고기 식으로 보는 걸 쪼개보는 건 전 반대지만 요 정도 감각은 갖고 보시는 삼국유사만 해석했을 때 그 우리 민족 고유의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 교주분들의 인격을 모르니까 아무튼 이걸 이 원리에서 파생되면 대종교가 원래 이제 시작이고 거기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민족 대단한 게 나라 뺏겨서 독립운동할 때 이게 힘을 발휘했잖아요. 이 대종교 사상이요 나와가지고 그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분들 대부분 대종교였어요. 그래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다가 우리나 해방된 뒤에 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죠. 이미 친일파들이 또 그대로 올라가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대종교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힘을 못 얻고 만주에서 모든 재산 다 털어서 독립운동한 분들 목숨 걸고 대부분 대종교에서 예전에 MBC에서 그 다큐 만든 적 있어요. 대종교의 그 실상에 대해서 우리 아는 뭐 무슨 유명한 장군들 뭐 다 대종교.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전투 외에는 저 3일신고 가지고 외고 전투하러 가시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아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 일제 때 독립운동했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분도 계시고 동학도 계시고 한데 대종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만주에 가면은 요 알을 새겨놓은 김자진 장군이 알 새겨놓은 맷돌이 있어요. 맷돌이 딱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구멍에 맷돌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이제 대종교식으로 하늘이 저 점에서 하늘이 나왔고 요게 대종교식입니다. 점에서 하늘이 나왔고 단군이 환웅이 가지고 온 천부인 세계라는 게 이 하느님 자리에서 하늘이 나왔고 동그란 네모난 땅이 나왔고 세모난 생명체들이 나왔다. 요거를 김자진 장군이 맷돌에다 새겨놓은 게 있어요. 예전 다큐에서 봤어요. 만주에 가면 김자진 장군 맷돌. 그러니까 이 옛날 그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전투하는 장군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걸 더 자세히 복원을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홍익학당에서는 그런 걸 온전히 복원하는 것도 목표로 되게 뒀어요. 역사교육과 이렇게 또 다시 명상, 알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알 찾으신 분이 독립운동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광복했다고 하지만 지금 광복이 빛을 해보겠다는데 온전히 빛을 못 해보겠어요. 그렇죠? 광복이라 그러면 예전 우리 문명의 빛을 다시 해보게야 되는데 주권을 당인 주권 회복을 말하는 거겠지만 문화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봐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될 판에 옛날에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광복한다는 기분으로 빛광자에 다시 회복할 복자 아닙니까? 빛을 좀 다시 회복하시면 우리 고대 아주 훌륭한 것들 많고 다른 나라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가 갖고 있던 거 우리도 있었다라는 그 얘기만이라도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잘했는데 우리는 못했다고 하면요. 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아셔야 우리도 다 했던 거다라고 아셔야 또 할 마음이 나잖아요. 그 맘만 들으셔도 제가 이런 얘기한 게 성공이고요.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잘 표현하시면 전 세계에서 이 딱 알 그려놓고 인류는 지금 하나다. 저기 저 동그라미가 인류로 치면 인류 아닙니까? 인류는 평등하고요. 인류는 다 한 아버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원만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를 안에 모시고 경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해주는 거 애인 여기 예수님이 준 두 가지 계율 아닙니까? 십계명을 둘로 정리하면 뭐냐 경천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 머릿속에 저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죠. 이제 그림으로 가는 게 편해요.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 말고 지극히 추상적인 숫자나 그림으로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점 3개 찍어놓으면요 이집트 가서 보여주면은 이집트 신들 붙일 겁니다. 인도 가서 보여주면요 브라마, 시바, 비슈누 붙이겠죠. 그럼 부처님 불교 가서 보여주면 뭐 법신, 보신, 화신 붙일 거. 기독교 보여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붙일 거. 원형이 같다는 걸 아시면 재밌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